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8일, 목요일, 무진월, 을류일에 대해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해년, 무진월입니다. 천간에 편재와 정재가 차례대로 떴고요. 어, 을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을목이 떴어요. 일단 천간에 재성이 뜬 만큼 오늘은 재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재물이란 남자분들에게는 여자의 운도 됩니다. 예, 꼭 재물이라고 해서 여자만 보는 건 아니고 어,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직장 운을 또 도와주는 운일 수도 있어요. 어, 오늘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오늘은 금전적으로 좀잘안 풀릴 수가 있어요. 이슈가 일단, 어, 금전이 좀잘안 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요일 하루의 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어, 나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의 건강 문제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몸이 좀 아프시던가 어, 그리고 오늘 하루는 음료일이기 때문에 음료일은 금의 운동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끊길 수가 좀 있는데 끊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그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 좀 이별운이 들어와 있다거나 어 그리고 여자분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조직과 크게 좀 멀어질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실직할 수 있는 운도 좀 들어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 그리고 이걸 남자로 보자면은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헤어질 수 있는 이별 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냥 헤어지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이성 남자친구를 또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여자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냥 남자분들이나 그냥 일반적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직장과 이별 운도 들어와 있지만, 어떤 실직이나 직장에서의 그런 이별 이동 운수도 들어와 있으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좀 흐름을 보자면은, 일단 금전 운이 잘안 풀릴 수가 있고, 뭐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으니, 소지품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본인께서 혹은 이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지만 어떤 조직 인사이동이라던가 조직 개편이 강하게 들어와서 내가 기존 직장과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